그게 어떤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아주 기분 좋게 때려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자, 표승주가 잘 받았고 아베크롤이 빈자리 갑니다. 득점 성공. 아, 참 잘 받네요. 자, 지금 일단 그 경기에 계속 그 리드를 잡고 갑니다. 그렇죠. 이게 초반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강소희 서브 네트 맞고 갑니다. 5대5 동점. 다시 후위 공격, 가장 많은 후위 공격에 네. 아베크롬비. 자, 후위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랭킹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한키티 연속 서브. 중앙 후위 공격, 아베크롬비. 확실했는데요. 확률이 양 팀이 31%로 똑같군요. 낮게 들어간 서브. 20분 흔들렸고. 아베크롬비, 한달 리베로. 받았고, 다시 3단 처리합니다. 오픈. 그 가운데를 흔들어 주면서 한민경 선수가 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뽕뽕 세터입니다. 그렇죠. 자, 정경 선수가 가운데 묶여 있었거든요. 네. 유소연 서브 길게 보냅니다. 표승주가 받습니다. 아베크롬비 오른쪽에서 안쪽이죠. 네. 오늘 아베크롬비는 전체적으로 은행이 사이드업을 바로바로 지금 돌려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정대영 서브. 신현경이 받습니다. 원풋 백포스. 아베크롬비 대각선. 완전히 꽃. 아, 전체적인 패턴은 기업은행은 아베크롬비의 공격 점유율 득점이 많습니다. 네. 실바에 서브 길게. 표승주가 이번에 정확히 받고 앞으로 밀어넣기 긁어넣기 성공. 아, 이렇게 리시브가 온다 함이지죠. 그렇습니다. 아, 기업은행이 가장 살려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서브 강소희. 뽐뿌니 표승주 쪽. 리시브가 된다는 어떤 가정만 있으면 네. 상대의 아웃사이드 히트 쪽으로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첫 번째 테크닉. 네. 짧게 보내는 서브. 뽐뿐 이동국이 최정민. 실바가 받고 유서연 연타성. 아베크롬비 뽐뿐 선택 어디. 한민경 쪽. 그러니까 지금 아베크롬비 선수였습니다. 네. 황민경이 득점까지. 황민경이 받아 올렸고 후위에서 아베크롬비. 선택 좋아요. 네. 실바 선수가 있고 지금 이 아베크롬비가 때릴 때는 유소연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15대15 동점. 몸푼의 서브. 유소연 김지원 세터 백토스 DJ 실바 짧게 보냅니다. 아베크롬비. 자, 그리고 표승주가 중앙 후위에서 자하 맞고 나가면서 표승주의 득점. 처음으로 역전. 기소를 많이 보여줘요. 특히 뭐 그날 경기는 리버스 스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 네. 지금 표승주 선수의 표정이 뭐냐면 살짝 맞 팽팽하게 올라가는 1세트. 표승주 뽐푼 밀어넣기 황민경. 자, 약간 붙었는데요. 아베크롬비 실바의 수비. 이번엔 강소희가 긁어넣기. 16대16 동점. 아베크롬비 득점 성공. 뽐뿌는 세터가 오늘 1세트부터 이 아베크롬비 선수의 공격 점유. 아베크롬비도 거기에 지금 답을 해주고 있어요. 성공률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신다이가 승을 맞췄지만 2단 연결 수진 서브. 17대17 앞으로 브로커 유승주. 그러니까 초반 시작할 때는 아베크롬비 서브 한다이 리베로 받고 한 점 차에서 동점을 만들어야 될 GS칼텍. 하지만 19대18 두 점 차. 벌릴까요?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디그 이후에 득점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 아웃사이드 히터의 득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그 정도면 잡아. 괜찮아. 디그 이후의 공격은 지금 GS칼텍스가 좋았는데 조금씩 표승주 선수 쪽에서 득점이 나기 시작하면서 디그 이후의 공격이 나오기 시작. 강한 서브. 후위에서 아베크롬비 성공. 아베크롬비 이용하고 있고요. 진짜 뽕뿌는 선수가 표승주 선수가 받고 공격까지는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에이스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예. 자, 뽕뿌니 어디 있을까요? 에이스 뜹니다. 에이스가 떴어요. 성공. 아베크롬비. 그러니까 꽂아 때에 맞는 블록킹 타이밍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렇죠. 조금 늦어요.
있거든요. 네. 유리한 고지, RBK, 뷰스를 만들어내는 GS 카테스인데 어렵게 넘깁니다. 1세트, 끝낼 수 있는 기회, 끝내기, 기회, 교승규! 1세트, 정말 접전의 접전, 26대 24, IBK 귀화무댕이 1세트를. 1대 0 앞서는 GS 칼텍. 백토스로 아베크로비 후위 공격 성공. 오늘 아베크로비 선수의 그 공격을 칼텍스가 한 명이 좀 약간 처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꽂아 안 때려요. 계속 밀어 때리거든요. 예. 짧게 들어온 서브, 이메리 받고. 아베크롬비 이번에 각을 크게 냅니다. 네, 수비수가 실바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각이 비는데 후위 쪽에 김주현 선수가 그쪽으로 센트거든요. 강소희 선수는 70%. 네. 그러니까 리시브를 잘해주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네, 정대영 서브, 신현경 리베로. 아베크롬비 정대영 맞고 나갑니다. 걸었다가 뽑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센터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뽑은 자 앞서는 GS 칼텍. 강소희 서브 표승주가 잘 받아 올렸고 중앙의 아베크로비 대거택 대결. 아, 이게 완전히 오른쪽에 보이는 후위 공격보다는 가운데 쪽에서 엮어서 홈쿤과 아베크로비 호흡을 잘 마시고 있습니다. 김지원 서브 후위에서 아베크롬비 블로커. 자, 가장 낮게 미드를 보고 반대로 제껴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홍민경 서브 이번엔 짧게 갑니다. 상대는 눕게 했고 강소희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신현경 두 점차. 아베크롬비 블로커 맞고 김지원 긁어넣기 가운데. 아베크롬비 스파이크 안쪽. 다시 한 점차 추격한 IBK. 대각적으로 수비가 가 있는데 1번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 수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역전. 한다이가 추격 흡수. 자, 상대 끝나요. 강소희가 네트 받고. 표승주의 스파이크. 아, 유서요 받고. 네. 자, 갑니다만 나가면서. 실도 변화를 주고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했다가 지금은 플로터 서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차고 올라갑니다. 이윤신, 실바 붙은 볼, 실바가 다시 넘겼고 이제는 동점을 만들어내는 효승주 동점! 15대 15! 자, 과감하게 직선 코트를 잘 돌려 때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뽑은 선수가 뭐 1세트도 그렇고 2세트 전 아베크롬비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데 효승주 선수도 괜찮아요. 네. 너무 준비한 이메림 15대 15 동점. 강소 있죠. 디젤 실바 블로킹 그리고 디젤 실바 막고 나가면서 최정민 블로킹 1위 최정민. 네. 베이스 16개로 1위 실바의 서브 효승주가 잘 받아 올립니다. 맞고 스파이크 내 발로. 아, 네. 스칼텍스 강소 이 서브 신현경이 잘 받아 올립니다. 빠르게 갑니다만 다시 만듭니다. 백토스로 후위에서 아베트롬비 실바 막고 나갑니다. 김정화의 서브 20대 18 이윤신이 올렸고 어렵게 9점차에서 석점차 벌릴 수 있는 기회. 아, 성공하는 대형 서브 신현경 쪽 아베크롬비 길게 유서연 서브 뽑은 아베크롬비 블록아웃. 강소희 서브 뽐뿌이 올린 볼 후위에서 때립니다. 블록아웃. 아, 뭐. 한수지 서브 길게 신현경이 잘 받고 뽑은 성공 최정민. 유어블로킹 이윤신 유서연 쪽 다시 어택 커버. 이번엔 지젤 실바에게 갑니다. 또 어택 커버. 한수지가 올렸고 유서연 또 어택 커버. 한수지가 연속해서 그리고 후위에서 때립니다. 아, 나왔어요. 뽀뿌디 올린 골. 황민경 길게 이윤신이 유서연 쪽 받아 올립니다. 랠리 길어집니다. 황민경 네트 받고 실바 이윤신 센터 지젤 실바가 짧게 봅니다만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황민경. 그래서 황민경 선수에게 지금 떨어진 볼이 두 개 올라갔고 마지막에 세 번째 직접 해줬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이윤신 센터의 서브 효승주가 받습니다. 후위 아베크롬비
오늘 아베크롬비는 백어택 라인에서 뛰고 지금은 블로킹도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아베크롬비 선수의 적중률이 높죠. 그렇죠. 벌써 26점째 아베크롬비. 이은시 선수가 속공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분이 올린 볼 속공 맞불. 완벽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디젤 실바가 연타성 홈분이 받아 올립니다. 신현경 리베로 그리고 아베크롬비 길게 이번에 바깥인가요 안쪽인가요? 너무 길게 보냅니다. 이윤신 세터 강소희의 스파이크 커버한 이윤신 디젤 실바 2단 높게 3단 처리 강민경 오픈 아베크롬비 네트 맞고 브로킹 맞고 속공으로 오픈 속공 맞불인데요 브로킹 하지만 어택 커버 아베크롬비 받아 올리는 한다이 리베로 한수지가 넘깁니다 최정민 교승주의 스파이크 한다이 리베로가 다시 맞습니다 교승주 뽐뿐 아베크롬비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역시 오늘 강한 서브 교승주 한쪽 플레이 완벽했어요 실바의 서브로 한 개로 끝냅니다 서브 어디로 교승주 쪽으로 속공 최정민 자 뽐뿐이 오랜만에 미드블로 성공이었는데 그 점유율은 계속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성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처럼 좀 빠르게 교승주 서브 유서연이 받아 올렸고 이윤신 유서연 스파이크가 유협을 럭킹 뽐뿐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뽐뿐 선수가 3세트부터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상현 감독 작전시다. 괜찮아. 자, 괜찮은데. 자, 속공 수비 일단 뒤에서 세트입니다. 약간 겹쳤습니다만 잘 받고 그러나 속공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위에서 아베크롬비 정확히 받는 강소희 이윤신 세터가 지젤 실바도 후위 공격 아베크롬비가 받습니다. 황민경 득점. 자, 지금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디서 도약을 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네. 최정민 서브. 짧게 가는군요. 유선의 스파이크 블로킹! 5분! 자, 오늘 경기. 아, 지금 어머니가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당연하죠. 1, 2세트 모두 듀스였잖아요. 원래 그런 법이에요. 자녀의 경기는 못 봐요. 아, 대포죠. 오픈. 이쪽 대포. 아베크롬비. 아하. 너무 길게 보냅니다. 어렵게 받고. 디젤 실바 연타성. 받아 올리는 김채원. 아베크롬비. 성공. 세트포인트에 IBK. 짧게 들어간 서브. 3세트 세트포인트에서 육서영. 하지만. 아, 육서영이. 빈 곳을 잘 봅니다. 자, 네. 마지막에 기업은행이 추격은 좀 허용했지만 이야기를 한 곳으로 모이고요. 황민경이 스파이크가 길게 안쪽. 자, 완벽한 호흡은 아닌데 때리는 순간에 길게 밀어뜨리면서 아베크롬이 23 득점. 강소희 쪽 블로킹 그리고 두 점을 앞선 IBK. 너무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윤시 세터가 3세트 시작부터 김지현 세터가 오랫동안 웜업 중에 있다가 들어온 4세트 초중반 뽐뿐이 올렸고 아베크롬이 연타 자 붙었는데요 김현정 GS의 동점 기회 강소희가 동점을 만들지 못했고 아베크롬이 블로커 김현정 네. 노란색 강소희가 짧게 들어간 서브 다시 갑니다. 유효 블로킹인데요. 네. 어렵게. 3단 처리. 13대 12 IBK. 오픈. 교승주 대각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씩 처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표승주 선수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승주가 14득점째. 그럼요. 리시 흔들립니다. 차상현 감독도 피해줬고 실바가 2단. 3단 처리.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이동 공격! 최정민! 네, 빨랐습니다. 네, 뽐뿐과 강한 서브. 잘 맞춰 올립니다. 교승주 스파이크! 블록업! 교승주 받아 올립니다.
9위 아베크롬비 실바 받고 자 가나요? 네 가지 못합니다. 아, 뭐. 짧게 들어갑니다. 김현정 받고 오픈 아베크롬비 아 브로크아웃 강소희 서브 효성주 쪽 목적타 대각선 한다이가 받고 실바가 건너가 그러나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득점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김자나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매치 포인트 서브 에이스로 접전의 접전 서브 에이스로 IBK 기업은행 승리. 3위 GS를 3점 차로 추격하는 4위 자리를 차지한 IBK입니다.